자, 합성함수 미분법이라고 돼 있죠? 맞지? 자, y는 fu와 u는 gx라고 할 때 gx를 f에 집어넣은 합성함수입니다. 자, 이 합성함수 개념을 알아야 그 미분 자체가 편해져요. 아까 나경이가 쌤한테 그 2교시 때 질문했었는데 문제 풀 때 앞에 있는 문제 풀다가 이제 합성함수 비슷한 문제 갖고 나한테 질문했었거든요. 그거는 그냥 지금은 그렇게 풀지 마라 하고 내가 넘어갔었는데 여기서 나옵니다. 자, 일단 봅니다. 얘 미분한데요. 한번 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요. 실제로 너가 이렇게 적진 않습니다. 자, 일단 y는 fx, fgx죠. 맞지? 자, 내가 여기서 gx를 책에서는 u라고 돼 있어요. u. gx를 u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u로 적어줄게요. 그냥. 근데 뭐 t나 적어도 상관없는데 쌤이 y하고 u하고 내 고질병인 게 n하고 쌤 안 고쳐져. n하고 7하고 애들 헷갈려하고 6하고 B하고 헷갈려하고 몰라 내 글씨를 애들이 내가 빨리 쓰면 헷갈리나봐 헷갈려하고 Y하고 U하고 헷갈려하죠. 원래 Y를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쌤이 이렇게 적는 버릇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U하고 하면 또 헷갈릴까봐 쌤이 일단은 뭐 그냥 볼게요. 됐죠? 얘는요 X의 값에 따른 Y의 변화량을 가지고 푸는 거죠. 원래 우리 미분할 때 어떻게 했어?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이렇게 적죠. 여기에서 이 분모 X의 변화량이 델타 X가 0이 돼버리면 우리 흔히 뭐라 불러요? 미분한다 하죠. 맞지? 자 근데 봐봐.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봐봐.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델타 X, 델타 Y인데 GX는 U하고 걸려있잖아 지금. 그래서 내가 바꾼다고 봐봐. 델타 x 분의 델타 u 곱하기 델타 u 분의 델타 y 이렇게 바꿨어요. 됐니?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바꿨는데 봐봐. 내가 잠깐 여기 적용해 볼게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U는 뭐가 돼야 돼요? 실제로 DU DX죠. 미분에 대한 내용이니까 맞지? 그럼 U에 대한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이 식을 미분한다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는 지금 뭐 돼요? G'X예요. 자 다시 리미트 델타 U가 0으로 갈 때 그래 나 지금 이거 보겠다는 거야. 이게 지금 U거든요. FU죠 이게 맞죠? 델타 U가 0으로 갈 때 델타 U분의 아이씨 델타 Y 됐나? 아 이게 내가 안 익숙해 쌤이 Y 됐나? 어색하죠? 얘는 뭐가 돼요? DY DU가 되겠죠? 짧고 길고 조금씩 알아보세요. 지금 중요한 그게 아니니까 아 T로 할 걸 그랬다. 자 일단 이렇게 되고 얘는 뭐가 돼요? F 프라임 U가 되겠죠? 됩니까? 됐어요? 이해되나? 그 다음 봐봐. 그러면 자 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정리할 건데 얘에서 넘어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는 리미트 X가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U가 되고요. 맞지? 곱하기 리미트 잠깐만 봐둘게요. 원래대로 성립하려면 델타 U분의 델타 Y가 되잖아. 맞지? 맞니? 그러면 얘가 지금 델타 U가 0으로 가야 성립하거든. 맞니? 근데 봐봐.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얘는 델타 U는 이 식의 X에 변화된 양, 원래 우리 Y라 하면, 델타 Y라 하면 Y의 증가량이잖아. 얘는 GX 더하기 델타 X 빼기 GX하고 같아요. 맞나요?
X에 따른 값에서 Y에 따른 값 원래 이래 적었지만 지금 얘는 X하고 U니까 X의 변화량 분의 U의 변화량이잖아. U의 변화량은 여기에 집어넣은 이 함수값의 변화량이거든. 그러니까 X 더하기 델타 X 빼기 X 더하기 델타 X 빼기 GX가 되겠죠. 근데 이 식에서 봐봐. 델타 X가 0으로 가는 거는 당연해. 내가 지금 애초에 만든 식이니까. 델타 X가 0으로 가버리면 봐봐. 이거 0으로 가버리면 GX 빼기 GX지. 실제로 애들이 같진 않지만 극한으로 쓴다면 얘랑 얘랑 같은 값이 돼버려. 그러면 아 이걸 통해서 내가 델타 U라는 놈은 뭐더? 얘도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D U D X 곱하기 얘는 D Y D U가 되겠죠? 맞지? 근데 아까 내가 흐뭇했네. D U 이 U 맞죠? D U D X는 뭐라 불렀고? G' X라 불렀고 DY, DU는요? 내가 요거부터 적을게요. 그러면 F' U가 되나? 곱하기 G' X가 됩니까? 근데 아까 U를 내가 뭘로 치환해버렸거든? GX라고 치환해버렸거든? 따라서 GX 곱하기 G' X죠. 맞지? 자 이렇게 증명되는 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풀면 죽겠죠? 자 편하게 얘기하면 내가 계속 얘기했던 겉미분, 속미분 맞나? 봐봐 이렇게 해볼게요. Y는 F의 GX면 일단 겉에 거 미분하라고. 겉에 거 미분하면 F'의 GX가 되겠죠. 밖에 거 미분했으니까 맞나? 덩어리 전체를 미분한 거야. 그리고 안에 있는 게 또 함수가 X에 대한 식이 나왔기 때문에 얘를 다시 뭐한다? 또 속미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걸 다시 미분하면 얼마 돼? G'X 요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대부분의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겉미분 속미분이라고 계속 얘기했던 게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그 수트에서 배웠을 때 겉미분 속미분은 내가 증명은 해주지 않고 그냥 대략적인 내용을 봐줬던 거고 이제는 실제로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합성했는 거에 되겠어요? 요 내용 알고 있어야 되죠. 합성함수 미분하면 겉미분 속미분입니다. 되겠어요? 자 그럼 또 볼게요. 자, 지수함수에 도함수 돼 있죠. 맞나? 이거는 쌤이 정리 안 할게요. 봐봐. EAX는 미분하면 EX 그대로입니다. AX승은 AX승 LNA 나온다 했다. 맞지? 자, 그러면 얘는 뭐냐? 쌤, 얘 미분해 주세요. Y' 미분하면요. 이 전체를 미분합니다. 그러면 E의 거듭제곱은 미분해봤자 뭐야? 그대로 나오거든. 그래서 E의 fx 그대로 나오는데 속미분 이 함수식 안에 요런 식이 또 있죠 이거. 그럼 얘 미분한 걸 또 내려와야 돼. 그래서 뭐 f'x 그래서 식은 f'x efx 이래 적어요. 근데 그거 편하게 적으면 어떤 거냐면 얘로 y는 E의 x제곱이라 나왔다 하면 자 얘를 y'라 하면요 쌤이 겉미분 속미분인데 지금 속미분 한번 더 할게요. 얘 미분하면 얼마? EX. EX 하고 E의 X제곱은 그대로 두시면 돼요. 왜? 이거 미분해봤자 이거고 맞죠? 그리고 얘 미분한 게 이거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A의 FX 이거 안 적을게요. 그냥 보세요. 미분합니다. 그럼 이거 통째로 미분해봤자 A, FX의 LNA가 나오게 되죠. 원래 이거 형태를 미분하면 밑이 E가 아닐 때는 A의 X승 LNA 나오는데 A의 FX를 미분했기 때문에 A의 FX승 LNA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있는 뭐 속미분 FX를 미분해야 되기 때문에 F'X가 또 나오는 거야. 알겠니? 자, 다 나옵니다. 삼각함수에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꼭 봐놔야 돼요. 이거 로그함수 미분합니다. LNX 미분하면 X분의 1이에요. 당연히 X가 진수자리이기 때문에 0보다 크다는 가정이 있을 때 얘기한 거야. 자 여기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준 것 뿐이고요. 이해됩니까? 자 LNX 미분하면 X분의 1 나오죠. 맞나요? 자 그러면 로그 X 미슬 A라는 로그 X 미분하면 X LNA 분의 1이야. 맞지? 이해됩니까?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쌤 이거 통째로 미분하면 FX분의 1 나와야 돼. 원래는 이거 똑같은 거죠. FX분의 1이죠. 근데 이 안에가 또 함수식이니까 얘를 미분한 걸 또 곱해야 돼.
그래서 fx분의 1에다가 f'을 또 곱한 겁니다. 얘는요, 원래대로 따지면 fx하고 ln a분의 1 나와야 되거든. 맞죠? 그리고 속미분 때문에 어떻게 한다? 다시 f'x가 또 나온 거죠. 그거 업쳐놔버리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야. 됐나? 겉미분, 속미분 개념은 빨리빨리 잡아야 돼요. 이거 뭐 증명은 책에도 좀 뭐 나와 있는데 뭐 보기 귀찮고 안 하겠지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근데 겉미분, 속미분은 계속 이런 식으로 익숙해져야 빨라지죠. 자, 로그 미분법 돼 있어요. 자, 로그 미분법은 언제 쓰는지 봐봐. 자, 이게 애들 좀 귀찮아합니다. 근데 로그 미분법은 실제로 귀찮을 때 쓰는 거야. 진짜 귀찮은 시기일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봐봐. 일단 첫 번째 언제 쓰냐? 밑과 지수에 모두 변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안 했죠? 이 미분한 적 있나? 아니요. 이런 건 미분한 적 없거든요. 맞지? 이런 거는 로그 미분법을 써야 된다 이 말이야. 자, 로그 미분법 또는 이제 식이 복잡한 유리함수, 그러니까 분수꼴로 나와 있는, 아까 실제로 분수로 나오면 몫의 미분법을 이용하면 풀 수는 있는데 식이 막 이상하게 나와요. x 플러스 2의 3제곱인데 얘는 x 마이너스 1의 4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3제곱, 2x 마이너스 3의 3제곱 이렇게 나와버렸어. 그러면 미분 그대로인데, 이거 미분하려고 하면 미분 그대로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 그대로 이래 나와야 되죠. 이미 꼬인단 말이야. 맞지? 그게 너무 힘드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나중에 뭘로 푼다? 로그 미분법이란 걸 푼다. 자, 그러면 로그 미분법은 쌤이 문제 갖고 봐주겠는데 지금은 그냥 설명할 게 없어요. 내용만 봅시다. 로그 미분법은 강제적으로 로그를 취해버리는 겁니다. 원래는 y는 fx라는 식이 있어요. 내 문제 갖고 봐줄 겁니다. 지금은 조금 이해가 안 될 거야. 양쪽에 로그를 취해버렸어요. 됐나? 자, 절대값을 치운 이유는 양수라는 조건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로그를 취했죠? 됐니? 이제 뭐 한다? 각각을 미분시키는 거야. 이 각각 미분하면 얘는 y분의 속미분 y'이 나오죠. 얘는 미분하면 fx분의 속미분 f'x 나오죠. 그리고 양변에 뭐 하면 돼? 다시 y를 곱해버리면 y'은 fx분의 f'x 곱하기 y가 되죠. 근데 이 y가 뭐였냐면 애초에 이렇게 나왔거든. 요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됐나? 지금 약분되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약분 안 됩니다. 실제로는 식을 내가 다 바꿔놨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하다 보면은 뭐가 나온다? 간단하게 어떤 형태가 나온다 이건데, 일단 로그 미분법을 언제 쓰는지가 중요한 거야. 알겠지? 나머지는 일반적인 미분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자, 이거는요, 실수 나왔어. 우리 앞에서 배운 거랑 쌤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는데 앞에서 배울 때는요, 여기가 정수라고 적혀있어요. N이 정수라고 할 때. 근데 이번에는 뭐라 돼있다? 실수라고 돼있죠. 맞지? 자, 실수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똑같습니다. 얘 내리고 위에 1 빼고, 맞지? 요게 똑같아요. 당연히 분수로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x의 2분의 1승 미분하세요. x의 2분의 1승은요, 2분의 1 떨어지면 2분의 1 맞나? 그리고 얘는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죠. 1 빼면, 맞지? 얘는요, 2분의 1 하고 요거는 루트 x를 역수시해 놓은 거거든. 맞죠? 이래 되나? 이게 외워져야 돼요. 이 나중에 쌤이 공식처럼 나와 뒤에 있는데 외워야 돼 이거. 알겠니? 근데 쌤 나 이렇게 안 풀고 이렇게 풀면 안 됩니까? 풀어도 돼요. 됐죠? 학교에서 외우는 데도 있고 당연히 외워놓으면 좋고 뭐든 외워놓으면 빠릅니다. 맞죠? 수학은. 자,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 이거는 원래는 어떻게 돼요? 루트 x죠 이거. 맞지? 책에서는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줄 거거든. 맞지? 그러니까 루트 x 미분하면 뭐 나온다? 2루트 x분의 1 나온다 이 말이야. 맞지? 자, 이렇게 되는 건데 헷갈리니까 이렇게 가자고. 그리고 2분의 1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 맞지? 그런 경우는 우리가 다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합성함수 미분에 대한 성질을 쭉 봅니다. 본다. 어떤 거 다 되냐? 자, 어떠한 fx가 있어요? 이거를 n제곱 해놨다. 맞지? 잘 봐라. 이 n 전체 미분합니다. 잘 봐라. n 미분하면 떨어졌죠? 맞지? 그리고 fx의 n-1승 나오죠? 그 다음 이거 속미분했어요. 이건 우리 지금까지 썼던 겁니다. 자, 2번. 얘는 안 봤던 건데, 자, 얘는요, 이거예요.
sin ex예요. 됐나? sin ex 미분하세요 하면 sin ex를 미분하면 겉미분은 sin을 미분한 거야. 맞죠? sin 미분하면 뭐 돼요? 각은 안 바뀝니다. 맞지? 근데 각이 x에 대한 식이네? 그럼 얘를 다시 뭐 해야 돼? 미분해야 돼. 이렇게 된다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니까 패스. 얘는요, 세 번 해야 돼. 잘 봐. sin 3x제곱에 뭐 3제곱 이래 있어요. 됐나? 얘는 미분합니다. 잘 봐라. 겉미분이 일단 지수부터지. 실제로 이거 하고 있다고 지금. 맞지? 3 내려가. 그러면 3 sin 3x 제곱을 제곱한 거죠. 지수 1 빠졌으니까. 밖에 n 미분했죠, 이제? 이제 sin을 미분합니다. 그러면 sin 미분하면 얼마 돼요? cosine 3x 제곱이죠. 자, 이제는 또 속미분이죠. 뭐? 6x죠. 이거 다 붙여넣으면 미분한 거예요. 이게 미분함이 실제 이따위로 나옵니다.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이거 원래 풀면 어떻게 풀어야 돼? 쌤, sin 3x 제곱 곱하기 sin 3x 제곱 곱하기 sin 3x 제곱 한 다음에 뭐 하면 돼요? 곱미분하면 되죠? 얘 미분해 그대로 그대로. 맞지? 그거 몇 번 나와? 세 번 나오죠? 얘 미분하면 얼만데? sin 3x 제곱 미분하면 얼만데? cosin 3x 제곱에 6x 나오고. 맞지? 이런 거 몇 개 나와? 이거 두 개 더 있죠? 지금 붙어 있는 거? 얘는 세 개 다 똑같으니까 3 이런 거 나오죠? 근데 그냥 전체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금방 얘기했던 거 나왔네. 금방 얘기했던 거. 쌤은 루트 x만 적었었죠 아까? 루트 x는 2 루트 x분의 1이었어. 왜냐하면 얘가 x니까 얘가 1이었거든. 맞나? 루트 fx를 미분하면 2 루트 fx분의 f'x야. 알겠어요? 요런 케이스가 된다. 조금 많죠? 외워야 될 게. 근데 이게 이해로 좀 가는 게 맞아요. 기본적으로 외우는 거 외우고 겉미분, 속미분 지금처럼 합성함수를 미분한 것처럼 정리하는 거는 조금 이해식으로 가야 돼.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식이 막 정리가 이빨이 돼 있겠지만 나는 간단하게만 좀 합시다. 자, 요즘 식에 이빨이란 말씀 안 되지. 자, 일단 봅니다. 내가 영상 아직 편집하는 방법 잘 몰라가지고 삐 이 처리를 못해. 자, 봅니다. y 프라임 이거 미분한다? 5 떨어진다? 그럼 얼마 돼요? 5에 2x-3에 4제곱 곱하기 안에 속미분하면 2. 쌤 패스할게요. 정리 안 합니다. 이 정도는. 이거 다 풀라는 소리 아니거든. 아마 10 이래 돼 있을 거야. 맞지? 맞죠? 자, 얘 합니다. 얘는요. y 프라임 어떻게 돼요? 3 나오고 x제곱 플러스 1분의 x 전체의 제곱이가 나왔지. 이제 안에 거 다시 뭐 해야 돼? 미분해야 되죠. 속미분합니다. 속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x제곱 플러스 1 전체를 제곱한 거 미분 그대로죠. 얘 미분하면 1이니까 x제곱 플러스 1이가 그리고 빼기였어요. 그대로 미분입니다. 이 그대로만 뭐야? x 또 이거 미분하면 뭔데? 2x. 이거 정리해서 풀어라 이 말이에요. 풀면 얘 풀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고 뭐 어떻게 되겠죠? 뭐 정리하시면 돼요. 그 정도는 됐니? 시간상 이거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 정리하는 거는 맞죠? 다항식이니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얘는요 3번 y 프라임은 자 일단 뭐부터 미분하자? 코탄젠트 미분합니다. 코탄젠트 자 생각해야 돼요. t 붙으면 제곱 튀어나옵니다. 앞에 c 붙으면 마이너스 튀어나와요. 그러면 코탄젠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죠. 맞나? 이해되나? 내가 계속 했잖아. 시커멓게 탄다. 걔들 둘이가 조합이야. 맞지? 그러면 코탄젠트니까 코시컨트 제곱 x가 아니죠. 안에 각은 내가 모르죠. 아직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마이너스 코시컨트야. 맞지? 각은 똑같이 적어주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거 다시 뭐 해줘야 되죠? 안에 있는 거 미분해줘야 되나? 탄젠트 미분하면 뭐 나와요? 또 t 나왔지. 제곱이죠? 탄젠트하고 세트는 시컨트죠? 그럼 뭐 나온다? 시컨트 제곱 x죠.
됩니까? 그대로 이렇게 적혀있을 거 아마 답에. 뭐 정리 안 해놨죠? 맞죠? 이 책은 지 맘대로야 아마. 맨날 정리했다가 정리 안 했다가. 자, 봅니다. 실제로 정리하기도 힘들어요. 얘랑 얘랑 묶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각이 달라서. 자, 그 다음 봅니다. 지수함수, 도함수네요. 맞나? 미분합시다. 첫 번째 미분하는 거는요. 일단 얘는요. 일단 적어주고 합시다. 2에 4x-2 제곱. 맞나? 그 다음 지수 미분하면요. 끝났죠? 2번 봅니다. 얘는요. y는 2에 sin x승인데 이거 미분해버리면 얘 그대로 하나 달고 나오고 또 뭐도 나와요? ln 2가 나와요. 맞지? 그 다음에 속미분. sin x 내려옵니다. 미분해서 얼마? cosin x. 뭐 식은 뭐 자기 순서는 뭐 그쪽에 적혀있는 대로 보면 되고요. 이게 둘 다 문자로 정리되어 있어서 ln 2를 제일 앞에 빼놨죠, 지금? 맞죠? 뭐 이 정도 별 내용 없죠? 3번 보겠습니다. 식 두 개지. 일단 곱미분이지. 근데 곱미분이 또 그 한 덩어리가 다시 합성 함수 미분이죠. 얘 미분합니다. y 프라임은 2에 5x 제곱이가 얘 미분하면 10x 나오고 뒤에 거는 뭔데? 그대로. 맞나? 더하기 5번에는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뭔데요? 시컨트 제곱 x죠. 맞지? 묶어내면 됩니다. 2의 5x 제곱으로 아마 묶어낼 거야. 그리고 앞으로 하면 알겠지만 2의 거듭 제곱을 곱미분으로 했을 때 묶어내면 무조건 얘가 튀어나와요. 알겠니? 무조건 얘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인 게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맞지? 그래서 2의 5x 제곱 묶어내고 10x 탄젠트 x 더하기 시컨트 제곱 x 뭐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 4번 봅시다. 얘는요,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전체 제곱이죠. 맞지? 요거 알고 있으면 조금 편합니다. 근데 뭐, 그냥 미분하는 것도 어렵진 않아요. 일단 전체 미분부터 합시다. 전체 제곱 있으니까 뭐 하자? 내려줍시다.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맞지? 다시 속미분해야 되나? 자, 속미분합니다. 속미분하면 얘 미분하면요? 2의 x승. 얘 미분하면요? 2에 마이너스 x는 그대로에 얘 미분하면 다시 마이너스 내려오죠. 네. 이해되나?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승이에요. 따라옵니까? 2에 마이너스 x승 미분하면 얘 미분하면 그대로 하고 얘 미분한 거 또 떨어지잖아. 마이너스 1. 네. 그래서 앞에가 마이너스가 돼버린다고. 됐어요? 됐나? 그 다음 이거 무슨 공식? 합차 공식이죠. 맞죠?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 외워놓으면 좋겠죠? 이해됩니까? 그렇다고 어려운 건 아니야. 그냥 풀어도 실제로 오래 걸리지도 않고. 그래서 뭐 내가 무조건 외워라 라고 얘기하진 않는데 할 수는 있어야 되지. 그 다음 로그함수, 도함수 이거 맞나? 자, 자 다시 합시다. lnx 미분하면 x분의 1. 맞지? ln fx 미분하면 fx분의 f'x 맞나? 됩니까? 미슬 a로 하는 로그 x 미분하면 x ln a분의 1 맞죠? 익숙해져야 돼. 입에 그냥 튀어나오듯이 구구단 하듯이 나와야 돼요. 맞죠? 연습해야 돼. 자, 1번 봅니다. y'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분해. 이거 미분한 거 위로 올리면 되나? 맞죠? 원래는 이거 분의 1 곱하기 얘 미분한 거죠? 네. 뭔데요? 이거 정리하면 되지. 위로 올리면 답이죠? 네. 따로 풀이 안 돼 있죠? 됐나? 그 다음 2번 보자. 2번. 얘 미분한, 얘는 곱미분이지. 자, 앞에 거 미분하면 ln 절대값 3x만 나오나? 앞에 거 미분했어요. 1이니까. 더하기. 두 번째는 그대로 미분이죠. 얘 미분하면요. 3x분의 얘 미분하시 3이가 맞아요. 공식을 안 외우고 있으면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맞죠? 그리고 내가 지금 그렇게 느리게 하진 않아요. 지금 너무 빠른 것도 아니지만. 이래 됩니까? 됐어요. 3번 봅니다. 3번은요. 미슬 2로 하는 로그 사인 x네. 맞죠? 미분합시다. 똑같이.
y 프라임은 야 미분했어. 얘 미분하면요. sin x 내려오나? 맞아요. 곱하기 ln 2 내려왔고 맞죠? 그 다음 얘 미분한 거 다시 위에 올리나? 자 책에서 아마 sin x 분의 cosine x를 코탄젠트로 바꿔놨을 수도 있어요. 됐나? 뭐 이렇게 정리됐죠? 4번 봅니다. 얘는요? 얘 미분 어떻게 할까? 똑같죠? 미분이 좀 길어지겠지. 자 일단 얘 그대로 적었나 원래? 맞아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2x-3에 3제곱이가 맞지? 밑이 뭔데요? ln3이가 됐지? 그 다음 이제 얘를 뭐 하자? 미분한 거 위에 적자. 미분하면요 3 2x-3의 제곱. 그리고 얘는 자체가 속미분을 해야 되죠? 2 됩니까? 그럼 이거 약분하고 2x-3에 ln3이가 그래 6으로 나오나? 네. 뭐 이렇게 되겠죠. 되나요? 네. 합성함수 미분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잠깐만 내가 적다가 아까 혹시나 로그 x 절대값 x 미분 한번 넣어. 절대값 x분의 1이야. x분의 1입니다. 맞죠? 요거 미분하면 갈로로 나옵니다. 갈로로. 됐어요. 그 다음 로그 미분법. 아까 쌤이 설명은 했지만 문제 유형을 봐주진 않았어요. 자 차근차근 봅시다. 두 개의 유형이 있으니까. 자 첫 번째는 어떤 케이스냐 하면 쌤 밑과 지수가 둘 다 x에 가는 식이에요. 맞니? 자 이런 경우는 뭐 하자? 로그 치웁니다. 일단 x가 양수라는 가정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절대값 치울 필요가 없어. 양수의 거듭제곱은 양수일 거고 x가 0보다 크다. 지금 나왔기 때문에 뭐 이게 0이 되는 경우는 1일 거고 맞지? 일단 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y도 양수겠죠 당연히? 맞나요? 네. 자 그럼 바로 로그 치웁니다. 그러면 ln y입니까? 됐나? 그러면 ln 뭐 돼요? x의 sin x제곱이가? 됐니? 정리됐어요? 이제 뭐 하자? 미분해야 되죠? 미분합시다.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책에서 혹시 sin x 내려놓고 했나 미분? sin x 빼고 해놨네. 빼고 합시다. 이 덩어리 한꺼번에 해도 되긴 되는데 또 이 형태가 또 이상하게 되죠. 지수에서 내리려고 내가 내린 거니까 맞지? 자 미분합시다. 그럼 뭐 돼요 이거? y분의 자 y는 지금 내가 x에 대해서 미분하잖아. 지금 나는 x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y를. 그럼 y를 미분하는 건 아니거든 원래대로 따지면 맞지? 그래서 얘는 y는 아니 y분의 y 프라임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까 내가 적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양변에 y 곱해서 나중에 y 프라임만 적어주겠다는 거거든. 자 는 이거 미분합니다. 곧 미분이가 sin x 미분하면요 cosine x ln x가 맞나? 더하기 5분에는 얘 미분해야 되나? 그럼 얘 미분하면 뭔데? x분의 x분의 1 그리고 얘 곱하면 x분의 sin x가 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y 프라임이잖아 맞지? 여기에다가 cosine x 곱하기 ln x 더하기 x분의 sin x에다가 내가 뭐 곱하겠다? y를 곱하겠다. 근데 y가 이거라고. 아까는 그래서 내가 약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했잖아. 그렇게 쉽게 약분되는 건 아니죠 지금 맞지? 분배법칙 해주면 되죠. 책에 아마 이게 끝일 텐데요. 아 이거 그냥 이 상태로 놔뒀네요. 맞죠? 됩니까? 이게 지금 로그 미분법이야. 지금 첫 번째 어떤 경우야? 밑과 지수가 둘 다 문자에 관한 식으로 나와버리면 형태가 풀기 어렵기 때문에 로그를 취해서 밑으로 내리는 목적입니다. 맞죠? 2번 얘 보자. 얘 봐봐. 아까 이거 몫의 미분법으로 계산할 수 있어 없어? 몫의 미분법으로 계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더럽겠죠 식이. 맞지? 그래서 우리는 뭘로 가겠다? 로그 미분법 가겠다. 그럼 봐봐. 얘는 어차피 이거 지금 뭐 크게 언급은 없는데 이거 절대값 다 씌워야 되겠다 이건. 맞죠? 범위가 없으니까.
절대값 y는 절대값의 이렇게 나오죠? 맞니? 조금 옆으로 빼서 할게요. 자, 이제 로그 씌우면 되나? 로그 씌울게요. ln 로그 적고 있다. ln 맞나 이거? 네. 아유 귀찮다. 자, 로그의 성질은 곱하기는 밖에서 더하기로 빠질 수 있고 나누기는 빼기로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다시 바꿉니다. 해 3 적어도 되나? 네. 이 하나? 네. 그 다음 얘는요 더하기 4 ln 맞나? 빼기 2 ln 자 이거 한꺼번에 3 위에 올려놓고 정리해도 상관없습니다. 미분한데 어려운 건 아니니까 나중에 다 날라가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ln 절대값 y죠. 이제 이거 양변 미분하면 되나? 네. 미분할게요. 미분하면 y분의 y'입니까? 맞나? 자 얘는 3 적어놓고 얘는 x 플러스 2분의 1이죠. ln 미분했어요. 그 다음에 얘는 4에 x 플러스 3분의 1이죠. 얘가 만약에 2x였으면 위에 2 올라갑니다. 자 빼기 2에 x 플러스 1분의 1이죠. 아 이거 설마 통분하지 않았겠지? 아씨 통분했어. 자 일단 여기에서 y분의 y'은 x 플러스 2 통분하자.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1이가 그럼 여기는 3에다가 못 곱한 거죠? x 플러스 1 어떻게 곱한 거가? 네. 쌤 바로 그 다음 4에다가 x 플러스 1 x 플러스 2가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2에 x 플러스 2 x 플러스 3이죠. 우리 뭐 계산 빠르니까 y분의 y 프라임은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자 바로 정리합니다. 3x제곱 맞나? 4x제곱 맞지? 5x제곱 2x제곱 뺐지? 5x제곱 그 다음에 이것도 왜 굳이 또 크게 갈 필요 없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거 4 맞나? 12 3 12 6 12 그러면 12x 남나? 9 8 12가? 9 8 17 5 이수분이 안 돼. 다행이다. 자 14x야 4 3 12 이거 10 뺐네요. 어? 3 4 12 6 아씨 아니 빼기 10 했다니까요. 아씨 스마 12 12 빼기 10 10이야 5 2 아 그렇네 14네 아 미안해 내가 또 욱했네. 자 봅니다. 이제 또 뭐 하자. y 곱하면 되나? 네. y 뭔데? 힘들어서 말 안 하는 거 아니다. 맞지? 곱하면 되지. 약분 해줘요. 어? 얘는 굳이 해야 되나? 응. 아, 옆으로 해봤죠. 기억하고 있을게. x 플러스 1 몇 개? 3개. 3개.
끝났다 이거. X 플러스 2 날라가고 위에 몇 개? 그 다음 X 플러스 3 세 개. X 플러스 3 위에 세 개. 그 다음에 맞나? 네. 이런 더러운 문제를 봤나? 됐어요? 네. 근데 내용이 어렵진 않다, 맞지? 뭐 했는 거야? 로그 미분법은, 다시 한번 언급합시다. 로그 미분법은 밑과 지수에 문자가 같이 나와서 변수를 정리하기 힘들 때 또는 너무 복잡하게 나올 때. 이게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거 몫의 미분법 해보면 이게 안 복잡하다는 걸 느껴질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아까 우리 나왔던 y는 x, n승이 n제곱인데 n이 실수로 나올 때죠. 근데 방법은 똑같다 했다, 맞지? 방법은 똑같아요. 봅시다. 미분합시다. y'은 앞에 거 미분합니다. 얘 떨어져요. 루트 2 떨어졌나? 그리고 x에 루트 2에서 1 빼야 돼요. 됐나? 그 다음에 ln x 더하기, 이번에는 앞에 거 그대로 놔두시고요. 뒤에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미분해야 되죠. 맞죠? 정리하면 얘랑 같죠? 이게 x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그러면 x의 루트 2 빼기 1 제곱으로 묶어내면 루트 2 ln x 더하기 1 일어납니까? 미분했네. 됐나? 이제 좀 미분한 것 같죠? 뭐 옛날 뭐 이상한 거 맞지? 6x 미분하면 6 이런 거는 이제 아무나 다 하는 거. 이제 이 정도는 좀 돼야 이제 이과 느낌 나죠. y'은 얘 정리합니다. 자, y' 하지 말고 분수부터 만들어 놓고 하자. y는 1-tan x의 3분의 1 제곱입니까? 네. 자, 3분의 1로 올라옵니다. y'은 3분의 1에 1-tan x에 마이너스 3분의 2 제곱이가? 네. 1 뺐어요. 네. 됐나? 그 다음에 속미분 또 나오나? 네. 자, 속미분 합시다. 1은 미분해봤자 그놈이 그놈.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x. 맞지? 자, 정리합니다. 설마 또 시컨트 풀어놨나? 야는 이상한 아들이야, 맨날. 풀다가, 안 풀다가. 자. 정리합니다. 이거 마이너스일까? 역수죠? 네. 일단 3 나오죠, 그러면? 네. 그리고 이거는 3이 있다는 말은 요렇게 들어가나? 네. 1마이너스 탄젠트 x 전체의 제곱 하면 3분의 2승의 역수. 맞죠? 네. 그리고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x가. 네. 됐나? 네. 됐어요? 네. 끝났네요. 3번. y는 얘 뭔데요? 2x-1의 3분의 1승의 역수죠. 네. 그러면 2x-1승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다, 맞지? 네. 미분합니다. 미분하면요, 마이너스 3분의 1 툭 떨어지고요. 얘 1 빼줘야 돼요. 그러면 2x-1에 마이너스 3분의 4승 됩니까? 네. 맞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2가 조금 보기 좋게 적어놓자. 마이너스 3분의 1에 얘는 2x-1에 마이너스 1승 곱하기 2x-1에 마이너스 3분의 1승 곱하기 2죠. 네. 뭐 이래 적어도 이해는 하죠. 이게 분모에 있다. 네. 맞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적어봅시다. 얘는요, 앞에 마이너스 3, 여기 2 있나? 네. 그리고 얘 내려가면 그냥 2x-1이에요. 얘는 내려가면 세제곱근이죠. 네. 이해 됩니까?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됐습니까? 힘드네.